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떡국들 많이 드셨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 구정 연휴 끝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10만 돌파 기념으로 우리 이봉규 TV 독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 가지니까요.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영상 나간 거 있어요.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대문 화면에 영상 나가는 거 있죠? 그러면 저희가 초대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막걸리 파티 하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토크 콘서트 겸 뭐 질문 같은 것도 받고요. 뭐 음악 공연도 좀 있을 예정입니다. 재밌는 시간 가져보시죠, 저희하고. 자, 오늘은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이분 거물급 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허경영 총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총재님도 구정은 세시나요? 아, 나는 하늘궁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궁에 구정을 세지 못하고 오는 사람만 만나지. 아, 구정 때 연휴 때도 막 그렇죠. 하늘궁에 와요? 사람이 오니까. 구정 때도 뭐 몇백 명이 오니까. 몇백 명이 오니까. 그렇다고 구정 전날은 강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시네. 뭐, 예,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죠. 뭐, 사람 보면 만나고. 하긴 뭐, 저 결혼도 안 하셨고 가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 그 오시는 손님들하고 같이 그게 그렇죠. 그게 저기시네. 부정되니까 저는 또 총재님한테 이것도 여쭙고 싶어요. 뭐 예지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명절 때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 명절이면 더 많은 서러움이 북받치고 더 외롭고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 추운데.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김경수 이런 댓글 조작 뭐 이런 것도 뭐 1심에서 법정 구성되고 그랬으니까 억울한 점이 많이 드러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우리의 지금 현재 법들은 죄를 지었다기보다도 예, 국가의 운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운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헌법을 속이고, 뭐 선거법을 속이고,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예.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감옥을 갈 수도 있고, 구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권력 앞에는 이 사람 안 하는 겁니다. 예. 뭐, 무자비하게 가서, 진짜. 그냥 총칼로 누르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권력이라는 것 앞에는 뭐든지 용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복잡해지죠. 이의를 제기 안 하고 국민이 동조할 때는 같은 도둑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억울하게 지금 그러니까 자리하고 있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억울한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억울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에 따라서. 아하. 들쭉날쭉하니까. 아하. 야. 만델라가 감옥에 가 있다가 있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이가 감옥에 가 있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아. 김대중이가 당대표 안 하고, 원내 안 들어가고, 김영삼이도 원내 안 들어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영국으로, 뭐, 미국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다 대통령이 된 것 같이. 꼭, 예, 권력을 잡는다는 그 자체, 청와대로 들어간 자체가 진리고, 청와대로 나온 자체가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됐든, 불법으로 됐든, 권력을 뺏었든, 청와대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승자고, 그게 진리고, 나오면 그게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권력이라는 거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정리 법권천, 정은 이치를 못 이기고, 이치는 법을 못 이기고, 법은 권력을 못 이기고, 권력은 하늘을 못 이기니까, 비용지 더군천, 용감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못 이기고, 지장은 덕장을 못 이기잖아요. 네. 덕장은 운장을 못 이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운을 못 이기고, 운은 권력을 못 이기고. 그러니까 운과 권력은 아래 위로 같아요. 주역에서. 비정리 법권천하면 권력이 하늘 옆에 있고 네. 비용지 더군천하면 운이 하늘 옆에 있는 어허...
그럼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용지 덕운 천인데, 예. 비정리 법 권 천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늘 밑에 권력, 권력 밑에 법이. 예. 그러니까 법은 권력을 잡아버리면은, 예. 법을 어겨서 당선됐든, 하하. 법을 지켜서 당선됐든, 아하.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게 무슨 부정선거냐 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이 주역의 원리가. 주역의 원리가. 하늘은 단 하루를 권력을 주더라도 하늘의 뜻이 아닌 자는 권력을 주지 않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이해가시죠? 네. 하늘이 그걸 부정을 하든 뭘 하든 붙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권력 자체는 힘이고 역사거든요. 역사를 잡은 자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본 때문에 역사를 찬탈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잡아버리니까. 그때 당시. 그게 진리가 되거든요. 일본이 잡았을 때 일본이 진리고 미국이 잡았을 때 미국이 진리예요. 그럼 우리나라 특징은 미국이가 중국과 같은 그런 맹랑한 체계 열강을 사이에서 저울질을 잘해야 살아남는 나라거든. 그렇죠. 이런 나라는 황교안이나 지금 여야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주하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박힌 그대로 하는 사람들. 이낙연 총리. 이낙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들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겉모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이해가죠? 막 완전히 목숨 걸고 그렇죠.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네. 정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뭐 그냥 그 안에 공무원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냥 앉은자리 그대로 그냥. 에? 제2의 박정희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시점이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핸들링할 만한 인물은 현 정치권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허경영 같은 430, 430이 아니면 도저히. 아니 오늘은 좀 핸들링 할 수가 없어. 그 공약 얘기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뺏긴 자 아닙니까? 네. 뺏긴 자는 다시 권력에 리바이벌 돼서 오기가 불가능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네. 하늘이 이제 한번 쓰고 말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김경수 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권력에 문제가 자꾸 생기지만은 네. 그 자체는 일단 권력은 누가 먼저 잡았냐가 중요하지 그 과정은 하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늘이 책임을 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책임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나중에 뭐 응징이라든가 하늘에 어떤 벌 이런 게 아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잡았더라도 그 권력을 잡는 과정보다는 그 권력자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법이 그 밑에는 법이잖아요. 네. 법과 권력의 레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법이 권력 앞에는 힘을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으로 당신이 틀렸다 뭐 어쨌다 이리 해봐야 권력자가 파워가 센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회의원 수가 그만큼 있게 되면은 네. 그것이 어떻게 붙었든 그걸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탄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 그게 권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만 달랑 붙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만큼 확보하고 있으니 그 권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해봐야 나라만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예. 우리는 권력을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나라가 망해요. 계속 경제가 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가 잘 되려면은 정책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 문제점을 파헤치는 거예요. 계속 너는 선거를 이렇게 유지했다. 너는 여론을 조작했다. 이러면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그렇게 후벼 파고 그래가지고 없는 가짜뉴스도 만들어내서 억울하게 지금 몸살이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권력자가 네. 센서가 부족해가지고 한 4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어요. 전공법으로. 근데 그것이 대통령의 역량이 처음으로 테스트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권력자가 단 한 분만 핵죄 어처님면 무소도야라. 하늘에 죄를 지면은 기동할 곳이 없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네. 300명이 배가 침몰해서 죽어가는데 네. 7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다. 그거는 핵죄 어처니 돼요. 하늘에 죄를 진 거와 비슷해요. 기동할 곳이 없는 거야. 억울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 그건 무슨 뭐 다른 것 때문에 뺏긴 것이 아니고 몇백 명의 젊은이가 죽는다는 그 자체 그 자체는 권력을 뺏지 않으라도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나타났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밀려나갔지. 그거는 대통령직을 그만둬버려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 때문에 뭐 탄핵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탄핵 절차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그만 스스로 나는 이 책임을 진다. 된다. 내 그래서. 아버지 이름에 내 먹칠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 이 7시간이 흘러서 이 애들이 내 어떤 의미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하면 깨끗한 겁니다. 감옥 안 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안 갑니다. 당시에 그걸 그리고 얼마나 조상도 살리고 그거 그때 그 방송에서 그 얘기했다고 지금도 아직도 저 공격하고 그래요. 어, 그렇지.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이 친박들이 친박 아주 친박. 아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나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고 나도 존경하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변호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박근혜를 살리겠다고 그게 박근혜를 죽인 거예요. 그 변호사들이 박근혜를 살리겠다고 막 뭐 그랬잖아요. 그거는 성보가 아닙니다. 권력을 몇 년 더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멋있는 거 있잖아. 박 대통령 같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뭐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경선 때 패한 다음에 깨끗했어. 멋지게 깨끗하게 승부. 아, 나 그냥 딱 물러난다. 그때 그 다음에 대통령 딱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지. 그게 멋있게 물러났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그만큼 마음속에 박근혜를 다음 대통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그냥 세월호 사건 때 그냥 잘잘못 가리기 전에 일단 내 부덕의 소치다 물러났으면 이래버려서 뭐 국민이 보수가 안 죽었는데 국민이 못 물러나게 막 데모를 했으면 되는데 안 물러 뭘 물러났죠? 못 물러나게 그럼 못 나오는 거야. 네. 이 제스처를 던지지 못한 거 통감한다. 오히려 네, 통감. 내 일곱 시간을 아무리 해명해도 나는 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쳤다는 걸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하여튼 먹고 한 것도 뭐 그렇고 하늘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하늘의 뜻이라. 일곱 시간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잘 일곱 시간 동안에 뭐 했긴 했더라도 비리를 안 저질렀어도 그렇지. 무슨 일을 그 안에서 했어도 국민들한테 결과가 그렇게 어필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어필을 잘못했든 하여튼 밑에 사람이 잘못했든 했든 간에 본인이 잘못했든 하여튼 물러나는 매력이 있으면 감옥은 없는 거예요. 최순실도 안전하고 다 조용해지는데 이것이 내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서 나는 그렇게 되는 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골고루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되기 전에 이미 뭐 청와대 구판이 벌어진다. 그게 구판이거든요. 그 구판이 국민 앞에 얼마나 망신살입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저런 억울한 걸 느끼는 사람은 건강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 지금 그럼 옥중에서 건강 괜찮으신가요? 왜냐면은. 네. 난 걱정되는데 건강이. 그게 이제 잘못 생각이라. 아, 제가 잘못 예, 생각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 가장 편한 시기야. 예? 지금이 가장 마음이 이런 권력도 최순실도 둔더기들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네. 이제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을 겁니다. 이게 왜 석가모니가 왕권을 버려버렸는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그걸 진작을 몰랐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것이 이렇게 무상한 것이었구나. 내가 맨 미처 권력이 이게 무상하고 내가 한치 앞을 못 봤구나. 꿈 못 봤구나. 아. 내가 좀 더 제스처를 알았더라면 이거. 권력이 이런 거라면 알았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경지에 탁 감옥에서 바라보는 거. 천리를 이제 보는 거라며. 지금 통치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실기를 한 것은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야. 만약에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뭐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이야.
변호사 나부랭이 동원해서 안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냥 법을 초월해서 다 겪었으니까. 그렇지. 법을 초월해서 나 다음에 대통령 안 나가. 나는 유럽으로 영국으로 유학가. 이래버리는 거지. 그때 그 제수처가 특이하죠. 그 제수처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제수처 이런 걸 쓸 줄 모르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만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순수하고. 제수처를 좀 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정치적인 역량이라고 그래. 그 정치적인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언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아. 그 역량 부족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본인이 통찰하지 않으면 옆에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상통천문 중찰인사 하달지리. 그건 뭡니까? 하늘의 네. 상통천문 천문을 알아야 되거든. 천상열차 분야지도 있잖아. 별의 흐름. 네, 네. 그걸 보면 아 한반도 대통령이 바뀌는 운이 와 있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잖아. 4년 있으면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럼 천상열차 1400개 1360개 하늘의 별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그려지는 별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농사 농자가 노래 곡자 밑에 별진자 아닙니까? 아하. 별들의 노래야. 별들의 노래. 야. 아, 그게 농사 농자야. 그러니까 별들의 움직임을 농사꾼들이 알고 24절기를 가지고 야 지금은 몇심을 때야. 지금은 수확할 때야. 입춘 우수 경적 충분 청명고 이 이뻐서만 망조하지 소서돼서 쭉 24가지를.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외우세요? 아니 그런 거 안 보고 한문으로 다 쓰죠. 뭐 외우는 정도 아니지. 그것이 농사 농자가 별들의 노래 아니에요. 농부도 천문을 알아야 농사를 지어요. 아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별을 가지고 희롱하는 게 그게 농사야. 아 별을 희롱하는 게 농사예요? 별을 가지고 노는 거지. 아야. 아야. 아 그러면은 그런 걸로 이제 딱 보셨을 때 그렇죠. 상통천문 아니 하늘의 천문을 통달해야 돼요. 네. 두 번째 중찰인사 사람을 쓸 때 멍청한 사람을 쓰지 말아야 돼. 네. 인사를 볼 줄 알아야 돼. 관상 네. 네. 인사 오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 상 중찰인사 하달지리 풍수를 잘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요럴 때는 내가 청와대를 잠시 떠나야 되겠다. 청와대의 악기, 악기운이 오고 있다. 그런 제스처를 쓰셨어야 되는데. 나는 잠시 대통령 별장으로 내려가서 국사를 원했더니 총리가 잠시 해라. 나는 좀 쉬겠다. 내려가서 생각하면서 나는 대통령을 하야할 뜻이 있다. 나는 대통령을 선의하겠다. 그리고 권한대행으로 총리가 해놓고 해주고 나는 물러나서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소 하고 석고대제를 석고대주 하겠소 하고 내려가는 그런 의사를 그럼 비춰줘. 국민이 다시 부른다 불러드리지. 우선 이제 그래서 그 선자가 참선할 선자입니다. 선의한다 할 때 자리를 임시로 맡겨놓는 거예요. 선의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뭐 이러면서 선의 의사를 표시해요.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